현대 코퍼레이션이 갑자기 박창근 씨에게 준 특별한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1억 원의 브랜드 계약은 아직 안 됐나요? 박창근의 의외의 반응. 이것이 오늘 아침에 가장 놀라운 일입니까? 박창근, 현대그룹에서 또 1억 원 계약. 현대그룹이 갑자기 박창근 씨에게 차를 줬다. 최신 버전이며 지난 8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따르면 박창근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박창근이 이 선물을 받은 이유는 박창근 현대차 사장이 박창근의 목소리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1억 원 규모의 계약이 성사된다면 박창근은 현대그룹에 어떤 기여를 할까? 보도에 따르면 박창근은 두터운 팬층과 함께 전속 계약을 체결할 경우 올해 최신차 라인업 판매 열풍을 일으키게 될 전망이다. 이에 현대그룹은 박창근 씨에게 최신차를 선물하기로 했다. 여기서 가장 특별한 점은 현대그룹 회장이 직접 사인을 해서 차에 사인하는 날 박창근 씨에게 건네주었다는 점이다. 박창근이 왜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현대그룹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수의 생방송과 광고에서 박창근의 대표 얼굴이 주목받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현대자동차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일조할 예정이다. 박창근은 현대차의 매출을 빠르게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대 측도 1억 원 상당의 예비 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현대 브랜드는 어디에서나 뛰어난 성과를 내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앞서 박창근 역시 현대 홈쇼핑과 3개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고객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고 있다. 그의 가족도 이 자동차 회사를 몇 년 연속 이용하고 있는 만큼 박창근의 가족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팬들에게 이 모델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자신 있다. 같은 차를 동시에 구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 이사가 박창근에게 자동차 회사 광고를 부탁했다. 그들은 박창근의 얼굴을 원했다. 이 최신 자동차의 디자인을 홍보하십시오. 이것은 잘 생각되고 매우 영리한 형태의 상업 광고입니다. 하지만 박창근이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을 때 팬들도 매우 기뻐했다. 최근 박창근은 차를 받기 위해 현대차 최대 전시장을 찾는다. 이 그룹은 알려진 수요에 따라 여기에서 다음 전기 오토바이를 광고하기 위해 박창근과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창근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창근은 현대와 일해본 적이 없어서 고민하고 결정했다. 매니저는 박창근이 준비가 되면 계약에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채널을 좋아하고 구독하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